저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온 이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문 MC가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활동하는 창작자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제가 조현철과 대학교 동기라서 1학년 때부터의 인연으로 의리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떤 그런 전문적인 어떤 GV의 그런 유려함이나 프로페셔널함을 기대하지 마시고 약간 동창회 구경 오셨다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와 나를 만든 조현철 감독과 박혜수 배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다들 이미 너무 좋아하시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소개는 한번 해야 되겠죠?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너와 나 연출한 조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랑 누나랑 학교를 같이 다녔어가지고 긴장이 좀 많이 되네요. 제 추악한 과거가 느껴질까봐. 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 하나에서 세미 연기한 박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의 대기실에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는데 저도 자리를 바꿔서 이쪽에 앉아서 구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 기대가 되고요.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얘기 많이 하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06학번 12기 동기인데요. 동기들 중에 이렇게 현철이가 영화를 만들었을 때 힘을 주면서도 어느 정도 입지가 있으면서도 GV에서 진행자로 참석할 수 있는 동기가 저랑 박정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이서 해주시게 됐어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영화과인데 저는 뮤지션으로 더 알려져 있고 정민이는 또 배우로 더 알려져 있어가지고 현철이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장편 입봉하기 전에는 배우로서 더 입지를 쌓고 있었으니까 되게 이상한 일이지만 아무튼 영화과 12기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유명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저는 일단 죄송하지만 현철이한테 감독님이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지금 굉장히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동창회 느낌으로써 편하게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네, 저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냥 누나라고 하는 게 편해가지고. 네, 그리고 배우님은 오늘 처음 봤으니까 배우님한테 열심히 배우님 하면서 열심히 존칭을 쓰고 현철이한테는 현철이한테 말하던 대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GV를 또 여러 번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영화 얘기를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분만 아니라고 하신 것 같은데 방금. 그래서 영화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 저만 알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이제 이 감독님과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런 것들을 먼저 합의점을 찾은 다음에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저희 영화 GV가 또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막 네. 궁금한 이야기들이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GV를 한 20번 정도 해서요
그거 이제 궁금한 질문들이 웬만큼 검색하시면 다 나 정보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감독님의 과거라거나 과거 뭔가 그런 새로운 이야기들을 해도 관객분들이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감히 제가 유추를 해봅니다. 관객분들이 즐겁다면 현철이는 동참할 기꺼운 마음으로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 누나가 올라오기 전에 무대에 오를 때는 반스 벗을 마음으로 올라가서 반스도 벗겠습니다. 네. 근데 네, 영화 얘기를 제가 적절히 잘 섞어가지고 빌드업을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GV에서 그래도 꼭 해야 되는 어떤 영화 소개라든지 그런 주요한 얘기가 있다면 그냥 치고 들어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영화과에서 1, 2학년 때 특히 3, 4학년 때도 그렇지만 영화과 안에서 서로서로 연기를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1, 2학년 주제에 어디서 배우님들을 섭외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동기들 내에서 품앗이로 연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연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는 저도 그래서 제 작품에 현철이가 배우로도 여러 번 출연을 했고 저도 동기들 작품에서 뭐 별하별 걸 다 해서 사실은 막 배드신도 찍고 오열 연기도 하고 춤도 추고 난리를 치면서 연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의 연기는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한 연기였지 이 안에서 누군가 연기를 직업으로 할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저도 현철이 정민이가 연기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연기하는 걸 못 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정민이와 현철이가 나오는 작품을 잘 못 봐요. 근데 마찬가지로 현철이 외에도 저의 동기들이 제 뭐 공연을 보라고만 하지 않는데 얘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초반에는 정민이 연기를 잘 못 봤어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정민이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가지고 사람들은 자연스럽다는 얘기인데 제 눈에는 연기하는 게 보이니까 어떻게 이게 척을 하고 있는지 다 보이니까 저도 잘 못 보다가 이제 최근에 좀 적응이 됐고 최근 언제쯤? 최근에 이제 사바 때? 나는 지옥 때부터 조금 아 지옥 때 이제 약간 아저씨 느낌이 나면서 네. 그때부터는 좀 아 그래 아저씨구나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그 전에 뭔가 잘생긴 연기 같은 걸 할 때가 제일 힘든 거 왜냐면 너무 1학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연기를 하지만 못생겼다고 놀리는 게 좀 재밌었어요. 저희들은 정민이를 못생겼다고 놀리죠. 무슨 네. 화면에 나오면 저희 또 성초희 작가랑도 친한데 네. 정민이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항상 그래요. 정민이는 정말 콧구멍 때문에 연기가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동기들끼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 현철이도 마찬가지로 현철이가 어떤 미남으로 읽힐 때? 제가요? 그럴 때가 있었나요? 그럴 때가 있어. 그리고 팬분들이 그런 거를 팬 계정 같은 것도 운영하는 것 같고 인스타 이렇게 이번에 GV를 홍보하기 위해서 SNS를 찾아보다가 그 현철이 아이디와 비슷하게 만든 팬 계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도 이제 현철이 활동을 그렇게 약간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못 봐왔기 때문에 아, 현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너무 미모를 추앙하는 그런 말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도 잘생김을 연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지. 제가요? 저는 잘생김을
최근에 이제 너와 나 홍보 때문에 아 요거는 좀 잘생기게 보여야 신뢰감이 좀 생기겠다 해가지고 인터뷰 촬영 같은 거? 네, 살을 좀 많이 뺐어요. 오, 연기 활동 때문에가 아니라 너와 홍보를 네. 위해서 네. 이게 좀 예뻐야 좀 말에 신뢰감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관객이 10만 정도가 들어야 된다고 제가 이전에 서울독립영화제 심사위원 사전 미팅에 가서 들었거든요. 제가 올해 서울독립영화제 심사위원을 하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너와 나 얘기가 나왔어요. 제 옆에 예수정 선생님이 같이 심사위원이셔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 미팅 자리에서 이 GV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를 했거든요. 너와 나는 다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잘 보고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하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아, 그 영화 10만이 넘어야 된다 라고 해서 아,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영화가 10만이 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까? 어쨌든 저도 의리가 있으니까 동기로서 오늘의 GV도 재미나게 해야 이게 또 소문이 나서 관객수에 조금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정 선생님 아직 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논의의 결과는? 논의의 결과는 이렇게 해라. 동창회 저를 말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나마 저의 역할이 좀 빛을 발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저도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아 감독님 이번에 영화 잘 봤습니다. 이 영화 어떻게 구상하시게 된 건지 듣고 싶어요.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굳이? 굳이? 하지 않기로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진짜 네. 궁금한 게 네. 필요에 의한 연기가 아니라 연기자로 연기할 때 기분이 어떤지 제가 연기자로 연기할 때요? 저는 일단 돈 벌려고 일단 연기는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너무 피곤해요. 근데 사실 현장에 있는 게 다른 거 일하면 되죠. 근데 또 이게 또 적게 단가가 올라갔어. 요새 이제 DP 이후에 조금 올랐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막 잘 벌진 못했는데 요새 조금 올랐고 제가 뭔가 계속해서 뭔가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요거를 연기를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고 그 나머지 시간에 시나리오를 쓰던 뭘 하는 게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배우님한테도 여쭤봐도 될까요? 직업으로서 연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연기를 하는 이유는요? 네. 일단 1번으로 즐거워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우면서 그 고통을 좀 이제는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안 해도 되는 고민들을 해야만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좀 나중에 다시 어떤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와 다른 인물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어쨌든 이해를 해야 제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사람으로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들이 그때는 작품을 위해서 이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였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면 제가 타인을 이해하는데 그냥 살아가면서도 저에게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 점에서 그냥 재미있다고 하기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저한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연기가. 그런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을 하는 게 직업인 거잖아요. 뭔가 스크린에 완성될 작품을 위해서 계속 내가 아닌 모습을 계속 드러내야 되는 거가 직업이라니? 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는 저도 이제 영화과를 나와서 학교에서는 영화를 만들고 졸업하고는 저도 빨리 돈을 벌어야 돼서 웹드라마 시장에서 몇 년 일을 하고 또 뭐 최근에도 단편 작업을 하고 영상 작업도 계속 하고는 있는데 배우분들이랑 자주 만나서 일을 해도 너무 이상하고 해도 정말 수상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아닌 척을 하지? 근데 이게 아예 처음부터 뭐 아 오늘은 박혜수 배우님 만난다 하고 배우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현철이 같은 경우는 현철이나 정민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창작하는 캐릭터를 만들고 이야기를 창작하는 거에 더 많은 시간을 쉐어했던 사이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걸 아는데도 굳이 자기가 그걸 카메라 앞에서 거짓말을 스스로 기꺼이 하는 저 자세 뭘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집에 있을 때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눈물 연기 어떻게 하냐고. 네, 해주셨죠? 네. 저는 안 되거든요. 그게. 무슨 감정이입을 하는 게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인물이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기술적으로 제가 봤던 거, 그 전에 어떤 영화에서 봤던 거, 어떤 캐릭터들을 이 카메라 앵글에서 어떻게 보이면 좀 더 전달이 잘 될까. 그러니까 제 진정성이랑은 상관없이 이걸 어떻게 좀 더 기술적으로 포장을 할까를 많이, 특히 DP 때는 더 그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 여기서 진짜 무조건 울어야 된다 라고 하면? 그것도 워낙에 제가 원래 이게 안 됐는데 우는 연기가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았어요. 뭘 넣어가지고? 아니요, 넣지 않더라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를. 근데 이건 영업 비밀인데. 그래서 만약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 이렇게 해도 돼 어떻게든 뭔가 전달이 되고 뭐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부터 그 뒤로 이제 선배님들이 하는 연기를 이렇게 가만히 봤거든요. 작품들을 저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혹시 스우파 아세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고 거기에도 보면 댄서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거든요. 배틀러들과 코레오그라피로 나뉘는데 이게 왜 나뉘는지가 너무 신기해서 제가 댄서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두 개를 다 잘하는 댄서는 거의 없고 거의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MBTI처럼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은 음악이 나오면 그냥 막 춤을 그냥 바로 듣자마자 무브가 바로 나와버리는 분들은 배틀러고 음악을 듣고 아 여기에 내가 잘 짜가지고 안무로 만들어서 추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코레오그래피로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 연기에서도 그런 게 나뉘는 걸까요? 현철이처럼 필요에 의한 기술을 쓰면서 뭔가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배우와 혜수씨 스타일을 모르기 때문에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촬영을 하기 전에는 어쨌든 분석적인 방식으로 준비를 해가지만 네. 현장에서는 그 모든 생각을 지우는 거죠. 그러면 배틀러 파이. 배틀러들은 왜냐하면 배틀을 하고 나서 자기가 뭘 쳤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쵸. 네. 네, 기억이 막 잘 나지 않죠.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감독님? 예를 들면 지금 하나 생각이 난 건 제가 이제 신인 때 청춘 시대라는 작품을 찍을 때 그 인물이 되게 소심하고
막 자기 할 말을 다 하지 못하고 항상 뭔가 사람들한테 치이고 이런 인물이었는데 실제로 제가 그 역할을 연기할 때 어쨌든 연기를 하는 직업을 이제 처음 선택해서 이 필드에 처음 들어와서 모든 게 낯설고 사실 그게 제 상황과 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들한테 막 내가 우스와 막 이러면서 소리를 치는 장면에서 그 어쨌든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너무 후련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대사나 연기를 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내가 느끼는 후련함이라든지 그런 희열 같은 걸 느껴보신 적이 감독님은 없으신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 희열이 없는 것 같아요. 현철이는 코레오그래피 입한 거 그렇게 제가 어떤 뭐 DP를 예를 들면 되게 어려운 씬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소리를 지르는 장면들이었는데 그게 소리를 질러서 후련했다기보다는 제 안에 뭐가 풀렸다기보다는 엄청 긴장하고 있다가 그거를 무사히 해서 마음이 놓였다에 가깝고 그리고 제가 뭔가 연기를 하면서 느끼는 짜릿함은 사람들을 웃길 때 웃기려고 하는 네, 웃기려고. 일부러 웃기려고 하는 게 있어? 근데 이렇게 연기할 때 말고 평소에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질문이 할 때 되게 웃기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항상 호시탐탐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계세요. 타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연기할 때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연기할 때 요새 들어서 꽤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아까 누나도 말씀했지만 이게 전부 다 가짜고 더 문제는 연기하면서 연기 활동을 하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문제는 연기할 때가 아니라 연기 외에 뭐 홍보를 한다던가 어떤 두 관계자를 상대한다던가 관객들 상대한다던가 할 때에 이 산업 자체가 가진 이 쇼 비즈니스라는 것이 가진 어떤 속성이 어쩔 수 없이 항상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저는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가짜 이게 전부 다 가짜야 다 척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리고 여기서 내가 제 스스로 일단 웃지 않고 사람들을 너무 진지하게 대해버리면 약간 제가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종의 거리감을 두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음악 활동을 하면서 무대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안 하고 싶은데 무대를 연출하라고 하면 즐겁게 연출할 수 있지만 거기에 내가 가운데 서야 되면 그때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부득이하게 노래를 싱어송라이터가 돼버려가지고 작곡가가 아니라 싱어송라이터가 돼버리니까 싱어송라이터 본인이 나오지 않으면 안 돼 가지고 부득이한 무대를 하는데 부득이한 만큼만 하려고 많이 활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야지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런 저도 어떻게 보면 코레오그래피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저를 보고 배틀러파인 뮤지션 혹은 퍼포먼서들이 불쌍하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 무대에서 작두타는 맛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그 몰입해서 즐기지 못하는 게 좀 안쓰러워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연기한 지 한 8년? 9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진정성, 이 연기가 진짜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진짜에 최대한 가까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줄 알았어요.
제가 막 연기 수업을 뭐 꾸준히 받는다거나 이렇지 않고 되게 현장에 뛰어들어서 연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노래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라 뭔가 연기를 준비하고 뭐 배우고 이런 과정이 거의 없이 그냥 오디션이 덜컥 이렇게 붙어버려서 어떡하지? 하면서 연기를 좀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진짜에 가까워지는 게 전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하니까 제가 해온 게 공부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엄청 공부하듯이 접근을 한 거죠. 막 이 인물로서 막 일기를 써본다거나 그렇게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느낀 게 아, 이 노력으로 안 되는 영역이 너무 크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하듯이 접근하는 그걸로는 되지 않는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 뭐 그 감정이 좋든 나쁘든 흘려보내고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들이 쌓여서 그게 연기에 뭔가 밑거름이 된다는 걸 모르고 저는 골방에 틀어박혀서 오늘은 대본을 막 몇 번 읽어보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몰랐던 거죠 아예. 그렇게 좀 시행착오들을 겪고 이제 연기를 했었는데 감독님을 만나면서 좀 많이 또 새로 알게 된 게 있었던 게 이런 삶이 훨씬 건강한 것 같은 거예요. 저처럼 막 진짜에 막 가까워지려고 막 너무 막 목을 메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느 정도 물론 연기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하지만 그 균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를 좀 처음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나로서 박혜수로서 너무 단단하게 바로 서 있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대 연기에 있어서 좀 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건강한 방식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냥 연기를 잘 해야겠다는 욕심이 저로서 잘 살아야겠다는 욕심보다 좀 앞서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감독님을 보면서 좀 아 이게 오래 연기를 하려면 건강하게 오래 좋은 배우가 되려면 좀 감독님의 이런 방식도 내가 필요한 부분을 가져와야 하는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세미를 연기할 때 그게 하나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빠져가지고. 그리고 네. 저는 이번에 여완아를 보면서 이번에 봤는데 미안하지만 왜냐면 현철이도 그렇고 이 영화를 촬영한 촬영 감독도 그렇고 몇 번 시사회를 초대해 줬는데 제가 막 아프고 바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시사회를 계속 못 갔다가 이번에 PD님이 GV를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막 감사하다 그랬어요. 아 이제 체면이 설 것 같아요. 계속 막 이래저래 못 가고 거절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봤는데 저도 막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진 않았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그냥 아 현철이가 영화 만들었대 막 이 정도의 동기들끼리 아 현철이가 예쁜 영화 만들었어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되게 포스터를 보고 뭐 이미지 커트를 봤을 때 되게 예쁘잖아요 화면이 아 예쁘고 아름다운 영화인가 보다 그리고 세월호 관련 있다는 것 정도를 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후반부에 뭐 한 2, 30분을 보는데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이거 공포영화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나만 무서운 건가? 아니면 이거 무서운 영화를 만든 건가? 사람들은 혹시 여기서 감동을 받고 울고 있을까? 나는 근데 왜 이렇게 무섭지? 막 이런 되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첫 번째로 보고 아 혹시 내가 그 자기 전에 봐서 무서운 걸 수도 있어.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뒷부분을 다시 보고 하는데 또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 새끼 공포영화를 만들어 놓고 약간 하이틴 로맨스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건가? 뭐 무슨 작전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그리고 그 장면들에서 정말 너무 해맑고 서로 마음을 확인해서 너무 깊은
너무 맑은 연기를 하고 있는 그 두 배우들이 이 상황을 다 알 텐데, 이게 어떤 장면인지를 다 알 텐데 어떻게 저걸 저렇게 연기하고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맑게 연기할 수가 있지? 이건 어떤 기술이지? 막 너무 궁금한 거 천지가 됐었어요. 다 아실 테니까 이게 다음날 세미는 그 세월호에 타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쩜 그 순간에 마음이 통한 걸 그렇게 기뻐하면서 귀엽게 사랑을 하는 연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했고 그걸 디렉팅을 하고 장면을 만든 저 사람의 의중?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장면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현철이의 저 무서운 마음 뭘까를 물어보고 싶긴 했어요, 오늘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 영화가 물론 제가 매번 볼 때마다 울기도 하고 저한테 너무 큰 슬픔을 느끼게 만들지만 그때 그렇게 행복해하는 세미와 하은이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 슬픔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따뜻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 슬플 때가 있고요. 촬영하면서 너무 어쨌든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슬플 때가 있는데 그거를 정말 말도 안 되게 100% 까먹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그냥 이 세미의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하은이를 너무 사랑하고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전부고 그 슬픈 감정이 정말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연기를 하면서 그 마음으로 찍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갑자기 맞아 하면서 밀려오는 거죠. 그런 순간들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경험도 사실 연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경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런 장면에서 하은이만 보이나요? 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그렇게 느끼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저 개인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지만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께는 다 각기 다른 감상을 느끼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직업이 아닌가, 이게 나만의 어떤 의미 있는 경험이 아니고 확장돼서 많은 분들께 어떤 다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저는 이 연기를 하는 직업의 어떤 한 아름다운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무서운 장면을 만든 그 장면 저만 무서운 거 아니죠? 저는 약간 일단? 소름 돋아서 약간 시발시발하면서 네. 약간 껐는데 이렇게까지 잔인하다고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런 거를 의도했죠? 의도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너무 무섭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의도한 거는 첫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는 게 싫었던 거죠. 뭔가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무슨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거나 누군가가 죽지 않을 거라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뭔가 저희가 사랑했던 이야기들은 뭔가 관객한테 진실을 말해준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슬픈 것이건 무서운 것이건 절망적인 것이건 그거를 관객들이 체험을 함으로써 뭔가 삶에서 나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야기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 싫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장면이 있을 수도 있고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하면 되게 잔인한 대사들도 많거든요. 저희 영화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넣은 거고, 근데 그게 뭔가 관객을 무섭게 한다라기보다는 되게 저희가 삶이란 것을 죽음이랑 같이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뭐 20대 초반까지 후반까지는 죽는 게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제가 몸이 약하기도 했고 뭐 개인적인 일들도 있고 해가지고 너무너무너무 공포스러웠는데, 그게 어느 순간 한 고비를 넘고 나니까 좀 다른 감정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공포를 빼놓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거리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의 영화에서 약간은 신의 시점 같은 샷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들을 신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신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라는 거죠.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야? 그거 이창동 선생님한테 배운 거 아니야? 저는 근데 안 배웠어? 근데 누나 노래에도 있잖아요. 맞아, 맞아. 신의 노을이라는 노래. 근데 제가 이창동 선생님 수업을 그렇게 열심히 나가지도 않았고 잘 나가지도 않았었고 프로구성 워크숍에서 배웠었나요?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그 대강의실에서 했던. 네, 그래서 사실 저희 학교에서 뭔가를 배웠다라는 느낌을 준 교수님이 이창동 교수님. 아니, 왜 박광 선생님 돌리고 김홍주 선생님 돌리고 왜? 제가 그분들 수업을 안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항상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워크숍 하면서 시나리오 가져가면 항상 이게 진짜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 진짜가 뭘까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뭔가, 근데 이거를 진짜를 얘기한다는 게 저희 영화가 마냥 현실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다 그 뭐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뭔데? 그거를 그러니까 고증을 하는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 리얼리티라는 게 저는 되게 허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뭔가 저희의 방식대로 재구성을 해서 이걸 어떻게 다가가게 할 것인가. 이건 연기에 있어서도 근데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제가 DP를 했을 때 저는 첫째로 이 인물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짜를 표현을 해야 됐고 기술적인 걸 보여줘야 됐고, 거기에 더해서 어쨌든 이건 장르 영화고 과장되는 면이 있고 허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대사들은 정말 맨정신으로 치면 너무 오글거려서 못 치는 DP 말하는 거예요? 네, 미칠 것 같은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가 연기해서 안 봤거든. 근데 이제 가서 볼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장면들은 내 친구들이 보고 웃을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여기서 감정을 더 표현할 수 있겠다, 그게 좀 더 장르적으로 관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관객분들한테는 감정적으로 되게 크게 다가가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 그 아까 잠깐 나왔던 신의 연출은 저희가 학교에서 저희 영화과의 대표 선생님이신 이창동 감독님의 수업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고요. 제가 거기에서 들은 내용으로 저의 두 번째 앨범의 타이틀곡인 신의 놀이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들어주시면 스트리밍 그 수가 올라가면서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거기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잘 만든 영화는 마치 그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 우연히 카메라가 그 위치에 놓여진 것처럼 연출이라는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게 그 카메라 앞
앞에서 우연히 모든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자연스러운 연출이 신의 연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강렬해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만들고 콘티를 짤 때 어디에 카메라를 놓을 것인가, 어디에 시선을 둘 것인가를 고민할 때 그 얘기를 많이 떠올리거든요. 어디서 바라봐야 가장 이게 자연스럽지만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거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근데 또 현철이 이번에 같이 작업한 촬영 감독이 뭔가 영화를 베이스로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나? 뮤직비디오를 작업하는 촬영 감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영화적 문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이 신의 연출에 가까운 샷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소통을 했는지 그것도 되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소통? 사실상 근데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고, 저희가 안 그래도 여기서 네, 블로킹이라고 하죠. 동선 연출에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선생님 시를 사전에 봤어요. 이창동 선생님 시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약간 처음으로 딱 위화감을 느꼈던 장면이, 그 미자가 병원에서 진료받고 나와서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그 자살한 아이가 실려오고 그 어머니가 주저앉고 오열하고 하는 장면에 그게 있는데, 그게 그 전에 볼 때는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그걸 보니까 이 동선이랑 이 블로킹이 딱딱 맞아떨어지고 이 인물이 등장하고 빠지고 퇴장하고 하는 게 너무 딱딱 맞으니까 너무 가짜 같은 거예요. 아니 그거는 나도 거기가 되게 거슬리는, 시에서 거슬리는 시 네, 중에 하나인데, 후시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었어. 후시 때문에? 아 근데 이게 동선이 너무 완벽하게 영화적으로 딱딱 이렇게 미자가 지나가고 그 옆에 이렇게 주저앉은 어머니가 보이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는 게 보이는 게 너무 계산되어 있고 너무 딱딱 들어맞는 게, 아 이거 너무 가짜 같다 싶어서 일부러 저는 영화 찍을 때 약간의 허술함을 조금 여지를 남겨두고 촬영을 할 때도 약간 너무 딱딱 들어맞지 않게 조금은 엇나가게 하는 게, 약간 그러면 또 사고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촬영 감독님 이 근데 또 이걸 영화를 배우지 않으신 분이라서 기술적으로 완벽하지가 않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문법이 확실히 이게 되어 있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생동감이랄지 그런 것도 저는 좋았던 것 같고, 특히나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게 그 놀이터에서 세미가 그 공룡 죽는 아이와 할머니를 바라보는 샷이 있는데, 클로즈업 샷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파라노이드 파크를 생각하면서 약간은 망원 느낌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촬영 감독님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여기에 있었어요. 진짜 어렵다. 매우 어렵다 진짜. 근데 저는 그게 모니터 화면을 보고 번갈아서 보는데 이 느낌이 그 순간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그 샷이 좋았죠. 네. 그럼 연기에 있어서도 대사의 자유도나 그 동선의 자유도가 높았나요? 대사의 자유도는 아주 높았던 것 같고요. 동선 같은 경우에는 막 넓은 공간을 쓰는 씬이 많지는 않았어서 그 뛰어갔다가 오고 뭐 그 자기가 헤어질 때 말고는 사실 동선이 다 좀 규모가, 공간의 규모가 작아서 정해진 대로 움직이면서 그 안에 디테일들 정도만 자유로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마지막에 안녕하고 몇 번 나왔다 들어갔다는 거는 네, 배우님의 애드립인가요? 아니 그렇게 이제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로는 했었는데 제가 너무 그렇게까지
막 웃겨 죽으려고 하는지는 저도 보고서 알아가지고 웃겨 죽으려고 한다고요? 네, 막 배를 내밀면서 너무 기뻐 죽으려고 하는 거죠. 네, 기뻐서, 네, 기뻐서, 네. 그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연기를 한지는 저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이제 촬영 현장을 상상해 보면 진짜 골 때리는데 이 사람만 찍고 이 사람만 찍는데 동시에 안 찍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서 죽을 수가 있는지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카메라 앞에서 저 한 사람을 향한 마음만 오롯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너무 그게 무섭고 잔인하게 더더욱 느껴졌는데 그래서 좋은 영화라고 또 생각했지만 경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연출한 저 센처리의 집념과 무서움과 배우분들의 진짜 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연기가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사실 이 영화가 뭐 저는 뭐 영화의 그런 문법이라거나 두 분이 배우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막 8년 해도 뭐 전혀 잘 모르겠어요. 뭐 좀 아는 것 같아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그냥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할 뿐인데 뭐 이 영화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실적인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던 게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많은 분들께 어떤 울림을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세미가 존재하는 느낌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처음 정말 나 진짜 이거 해내야지 했던 게 이제 저희 같이 다 같이 신앙만 갔을 때 뭐 보시나요? 네. 갔을 때 이제 좀 저만의 어떤 약속? 여행 간 거예요? 이제 저희가 세월호 보러 네. 이제 감독님이랑 영화 찍기 전에 네, 찍기 전에 이제 갔었는데 가까이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되게 좀 많이 이런저런 감정들이 들었는데 그 수많은 감정들 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건 약속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꼭 내가 참여한 이상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근데 그게 뭔가 어떤 저의 뭔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어떤 이렇게 신념처럼 그걸 만들게 하려고 그 여행을 계획했나요? 조연철 군? 너무 무서운데? 설득하기 위해서 그 설득이라기보다는 저희 영화 찍는 모든 과정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여정들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어요. 그게 뭐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연출부들도 그렇고 촬영 감독님도 그렇고 어떤 사건 그러니까 세월호라는 사건이 가진 이야기에 이들의 그 개인적인 삶이 가진 이야기들을 동참시키고 거기에 엮어 넣는 작업이 되게 중요. 누나 추우시죠? 저도 추워. 죄송한데 문 혹시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도 추우시죠? 다들 추우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동참을 시키는 작업이 되게 중요했고 그 아까 찰감님이랑도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했던 것도 다 그런 일환이었고 이게 결과물이 어떻든 간에 저희가 이 과정에서 하는 행위들이 너무 중요했었고 그래서 배우들이랑 같이 거기를 가서 세월호를 직접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막연하게 그냥 세월호의 선체를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과 거기 직접 가서 보는 감정은 너무 다르거든요. 왜냐면 그 정말 공룡처럼 거대하고 녹슬어 있고 근데 그 뒤에 바다는 너무 평화로워요.
너무 평화롭고 너무 무심하고 새들도 너무 무심하게 날아다니고 그런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제가 말로 설득시킬 수 없는 어떤 감정들을 배우들이 체험을 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다음 달이 저희 친언니의 2주기예요. 그리고 너무 소중한 사람의 상실을 경험을 한 뒤에 그 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이후로 계속 숙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현철이 작품을 보면서 아 나는 아직 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현철이는 이걸 이야기로 길게 가지고 만들어낸 거가 일단 너무너무 훌륭하고 대단하고 좋았다고 꼭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팟빵에서 정의진의 공부라는 그 팟캐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성학자 선생님이신데 그분 방송을 정말 한 달 한 번 업로드 되는데 여러 번 돌려듣거든요. 매달. 거기에 이번 달에 현철이가 게스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막 질투가 나서 막 미쳐버릴 것 같은 느낌으로 들었는데 거기에서 진짜 현철이가 정의진 선생님하고 정말 아주 깊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동기 바이브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영화에 대해서 좀 더 다면적인 이야기를 거기에서 꼭 돌아가시는 길에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현철이가 했던 얘기 중에 사람은 모두 죽는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런 생각이 와 언제 정리가 됐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마지막 그 후반부가 너무너무 무서웠고 감당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쟤는 어떻게 이거를 만들었지 싶어가지고 쟤 대단하다 싶었어. 감사합니다 해야지. 진짜 어떻게 한 거니? 어떻게 이걸 생각을 정리했는지가 알고 싶고 그게 나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너무 공포거든요. 네, 공포스럽죠. 사는 게 뭐 죽음을 생각해도 그렇지만 삶이 무섭잖아요. 정말 무섭잖아요. 저희가 겪어야 할 일들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상실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무서운데 특히나 무엇인가를 사랑할 때 그런 두려움이 너무 커지는데 네. 어떻게 제가 그걸 저도 사실 본인이 죽는 거가 너무 오랫동안 무서웠다고 했는데 이 영화는 내 죽음보다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더 그 상실 이후를 많이 상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본인 죽음보다는 그쵸. 소중한 존재의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빨리 말해줘. 저희 아버지도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냥 막 그렇게 슬픈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게 물론 어느 순간 그립고 눈물도 나고 문득문득 그러긴 하는데 이게 제가 그때 느끼는 이 슬픔이 뭔가 절망적이라거나 좌절감이 느껴지지는 않고
오히려 이게 약간 뭔가 꽉 차오르는 느낌이고 이 에너지로 내가 뭔가 다른 이야기라거나 노래라거나 연기라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에너지처럼 저는 느껴지고 그게 어떤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막연히 슬픔으로 느끼기보다는 사실 근데 저도 무섭죠. 너무 사는 게 무섭고 제가 죽는 것도 무서운데 이제 제가 사랑하는 것들이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진짜 정말로 유약한 아이였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분리불안이 있었어가지고 엄마랑 떨어지면 안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잠을 안 자면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악몽을 꾸고 잠을 못 자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르던 개를 실수로 밟아 죽인 적이 있는데 제가 쫓아가다가 얘가 달아날까 봐. 어릴 때? 네, 어릴 때 되게 원초적인 체험인데 그때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저를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렵게 만드는데 이게 또 하나를 찍어서 그런지 뭔가 좀 내가 이렇게 마냥 슬픔에 잠식되어 있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노래가 될 수 있으니까 뭔가 거기서 어떤 제 나름 제 어떤 제 저의 생애 주기의 어떤 의미를 찾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상실은 이제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이 전날 이런 영화처럼 전날 나누었던 평범한 통화가 있고 기억이 있는 상황에서 말하기 어렵네요. 그냥 갑작스러운 하루의 상실이 발생하는 그 경험과 뭔가 비교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뭔가 천천히 아,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맞는 죽음과 또 이게 너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아, 이 경험을 내가 뭔가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거나 그런 각오가 전혀 안 서고 근데 만약에 이걸 이야기로 풀어내게 된다면 저도 현철이처럼 정확한 걸 알려주고 싶다. 정말 누가 소름 끼치도록 무서워할지라도 이 죽음 이전의 하루가 이렇게 생생했다는 거를 그런 방식으로 만들고 싶다라고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현철이 아버지 돌아가신 그때 수상소감 했던 것도 그렇고 장례식에도 갔지만 또 너무 여러 가지 죽음이 있고 그 죽음 이후의 시간들 이걸 힘으로 받아서 또 창작을 해나가는 사람과 여전히 뭔가 말 한마디 꺼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섞여서 살면서 그 정희진의 공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서로에게 다정하게 대하면서 살자.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고 요즘에 흥행을 달리고 있는 그대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도 뭔가 비슷한 주제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죽음이 많고 폭력이 많고 이런 세상이지만 나는 너를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나는 너를 만나고 내 죽음을 알면서도 나는 너를 만나겠다라는
그 자세를 작품들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좋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서 그걸 전달해주셔서 연기로 그것 또한 너무 감사드리고 꼭 10만을 넘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저는 이런 귀한 영화가 많이 많이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렇기 때문에 뽀샤시하게 색보정을 한 거니? 뭔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 색보정? 그 촬영은 굉장히 뽀샤시해서 꿈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거고 그 외에 이제 좀 세팅을 하는 요소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이 영화를 알아보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냥 그냥 저조 차고 만든 영화는 아니고 남의 돈으로 만든 영화니까 뭐 처음에는 정말 초기에는 진짜 고등학생을 캐스팅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좀 알려진 배우들 혜수 씨 배우들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그런 맥락이고 음악 감독님을 그렇게 섭외한 것도 그런 맥락이고. 정민이를 출연시킨 것도 그런 거라서 약간 이거는 그냥 뭔가 남의 돈으로 뭔가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창작자로서의 염치 같은 거를 좀 챙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의 힘을 저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종교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힘에 도움이 되려고 오늘 나왔는데 사실은 저 한 명보다는 이걸 계속 이렇게 객석에서 봐주시는 분들이 저는 입소문의 힘도 믿거든요. 입소문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 진실을 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 생생함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되어버려가지고 더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지만 또 산업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대관한 시간과 등등의 것들 때문에 이제 인사를 드리고 떠나야 할 것 같은데요. 뭔가 이야기 하다가 중간에 집에 가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 그래도 마지막 인사를 한 분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되게 다른 느낌의 이야기들을 한 것 같아서 또 다르게 좋네요. 요즘에 이렇게 집에 다니면서 편지들도 되게 많이 봤는데요. 그 편지들 보면은 이제 막 그냥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도 저한테 얘기를 들려주시고 또 이 영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몇 번 봤는지 이 영화가 자기한테 어떤 의미인지 쌤이랑 하은이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면 그냥 영화를 만들 때 느꼈던 제 감정들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느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감사하고 되게 막 벅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에 너 하나라는 영화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런 힘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고요. 뭐 10만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충분히 소중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집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 영화를 찍으면서 최대한 그 구체적인 아이들의 어떤 에피소드를 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유일하게 좀 관련이 있는 게 정혜진 학생의 이야기였어요. 정혜진 학생이 체념이 18번이기도 하고 제가 정혜진 학생의 어머님이 하시는 연극을 자주
보러 다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연극을 한편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예진이를 갖게 되는 날에 벌어지는 에피소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사고로 예진이를 갖게 되셨는데 그날에 네 속도 위반하셔서 이제 예진이를 갖게 되셨는데 그날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이렇게 풀어내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연극이 끝나고 예진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이 자기가 이런 사고를 겪었더라도 예진이 너를 네, 만나기 위해서 몇 번이고 다시 이거를 너를 만나러 가고 싶다 이 날을 반복하고 싶다 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삶은 어쩔 수 없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사랑에서 오는 기쁨이랑 정확하게 같은 크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예진이 어머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부끄럽긴 하지만 되게 큰 용기가 됐었거든요. 맨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데 예진이 어머님이 그렇게 커다란 사건을 겪으신 분께서 몇 번이고 다시 너를 만나러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시는 모습이 네. 뭐 이거는 저희 영화를 통해서도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하고요. 관객분들도 네,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즐겁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랑 누나가 쓴 곡 중에 제가 요새 되게 자주 듣는 곡이 있는데 집에 돌아가시면서 뭐 삼가 잠가 언니야 나라는 곡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곡은 뭐 만들긴 했으나 한 번도 라이브로 부른 적 없고 아직 부를 수 없는 곡인데 언젠가 저도 어떤 힘으로인가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저도 죽고 싶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그걸 공공연하게 작품으로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 본다. 어쨌든 죽음은 한 번씩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그걸 무서워하면서 원하면서 있는 것보다는 삶도 한 번이니까 이 삶을 한 번 꼭 살아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겪은 상실 이후에 경험인 것 같은데 오늘 너무 무대에서 저 우는 거 정말 진짜 짜증나는데 그래도 그만큼 좀 내밀한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또 여러분 만나서 쉐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부끄럽지만 너무 영상 풀로 올리지 말아주시고 제발 오늘 빤스 박수 프라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연출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하지만 저는 입소문의 힘을 정말 믿기 때문에 꼭 입소문 과 여러 가지 힘으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만날 수 있게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